이번 영상은 카누팁 붙이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즘 가장 많이 사용하는 카누팁, 네, 다이아미에서 나온 카누팁이 있고요. 그리고 이 카누팁은 좀 가격대가 세기 때문에 요즘 다이소에 갔더니 이런 레귤러 타입 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 팁을 붙이는 거를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들은 샵에서는 이렇게 골드글루를 이용해서 고객님들을 연장을 해주고 있는데 골드글루 말고 다이소에 가면은 이렇게 브러쉬 타입, 네, 브러쉬 타입 네일글루가 있어요. 이걸로 이용해서도 이걸 붙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방법 두 가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팁을 붙이기 위해서는 본인의 손톱 사이즈를 알고 있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 고객님들이나 또는 본인 손톱에 맞춰서 팁을 선정을 하셔야 되는데 팁을 고르실 때 너무 넘치지도 않고 부족하지도 않는 게 가장 좋거든요. 그런데 전체를 붙이는 거라 너무 크면 안 좋더라고요. 살짝 이거 본 사이즈보다는 살짝 작은 거. 살짝 작은 거예요. 너무 작으면 안 되고. 그래서 팁에 보면은 이 사이즈가 다 적어져 있거든요. 여기 보면 여기 숫자가 있죠. 예, 1이라고 돼 있어요. 네. 1. 이거는 예, 3이라고 되어 있죠. 네. 이렇게 숫자가 되어 있기 때문에 먼저 손에 맞는 팁을 고르시는 게 순서라고 볼 수 있겠죠. 제가 팁을 다 붙일 수는 없고요. 아들 손이라서 손가락 두 개만 붙이는 방법을 보여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먼저 이 손에 맞는 사이즈를 고르신 다음에요. 옆에 넘치지 않게 해야 되기 때문에 보면은 저희 아들의 손이 크지만 이게 1호예요. 1호. 1호인데 되게 크네. 그래서 약간 사이즈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먼저 하시기 전에 이렇게 사이즈를 조정해서 너무 크지 않게 사이즈를 좀 조정해 주시고 작업을 하시는 게 좋겠죠. 예전에는 이렇게 클리어하고 얇게 나오진 않아가지고 팁을 먼저 좀 손을 봤었어요. 화면 이게 위에 표면도 갈고 밑에 약간 리무버 발라서 난장난창하게도 만들어 놓고, 왜냐면 팁들은 이렇게 구부리면 깨졌어요. 근데 이 카누팁이, 이번에 나온 이 팁은 굉장히 탄성이 좋아서 구부렸을 때 뭐 깨지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쓰기가 굉장히 편해요. 그래서 요거를 먼저 하는데 손에 붙이실 때 이 팁을 붙이고 나서 턱을 좀 갈아줘야 되거든요. 갈고 위에 전체 또 브러쉬 타입 젤을 이용해서 발라주는 게 기본이에요. 원래는. 그러다 보니까 이 간격에서 완전히 붙이시면 안 되고요. 큐티클 라인까지 완전히 붙이지 마시고 살짝 떨어진 상태에서 붙이시는 게 좋아요. 네, 요 정도 보이시죠? 이렇게 다 붙이는 게 아니라 살짝 띄어서 예, 붙이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붙이실 때도 이 손가락에서 우리가 15도 정도 이 각도를 한 45도 하면서 15도 밀착하면서 딱 붙이시는 게 좋거든요. 이렇게 붙였을 때 손톱하고 이 표면이 뜨면 안 돼요. 근데 손톱이 끝이 이렇게 구부러지신 분들이 있어요. 일자 형태가 아니라. 그런 분들은 아무리 해도 이게 잘 그렇게 되지 않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나중에 이렇게 뒤집어서 이 안에 본드나 또는 아크릴이나 이런 걸로 메꿔주시면 돼요. 좀 답답할 수는 있지만 이렇게 구부리다 보면 처음에 이렇게 붙일 때 양쪽 사이드를 이렇게 조이게 되는데 양쪽 사이드를 이렇게 밀착을 하면 당연히 여긴 더 뜨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할 시기를 놓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밑으로 내리는 시기를. 그래서 일자 형태인 손톱은 팁 붙이기가 좋지만 일자 형태가 아닌 손톱은 붙이기가 힘들어서 아크릴 할 때도 마찬가지 폼지 껴서 붙일 때도 좀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붙이시고 나서 최대한 밀착해 주시고 그 다음에 뒤집어서 안 된 경우에는 이 안쪽을 따로 메꿔주시는 방법을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예, 요즘은 나중에 이거 영상 다음에는 제가 젤로 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 일단은 그렇게 메꾼다는 거, 네, 그래서 요거 붙이고요. 그 다음에 제가 다이소에서 사온 레귤러 타입 팁인데요. 여기에서 먼저 하나를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께감이 어떤지. 지금 양쪽에 이게 제가 만졌을 때 큰 두께감은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이 위쪽 큐티클 라인과 붙는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이 이건 굉장히 얇아서 밀착돼도 턱이 많이 안 생길 것 같은데 지금 요거 같은 경우는 좀 두께감이 일률적이라서 끝부터 이 큐티클 라인 끝까지 똑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좀 두께감이 생길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런 경우는 사이즈를 먼저 본인 손톱에 맞는 사이즈를 예 보시고요. 요거를 커팅을 하신 다음에 이 윗부분 우리가 부채 큐티클 라인 위쪽으로 올라가야 될 부분 턱을 많이 갈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먼저 화일링을 해주시면 훨씬 좋아요. 자, 이렇게 표면을 이쪽하고 이쪽하고 네, 했을 때 얇다는 느낌을 받거든요. 이쪽은 더 두껍고 여기는 좀 얇아졌어요. 이 카누팁하고 비슷한 두께감이 아마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 비슷해 보이실 거예요. 이 두께감은 네, 윗부분은 이 두께감을 유지를 하고 밑에 그래서 미리 먼저 작업을 좀 해주시는 게 좋죠. 붙이실 때 그러면 훨씬 편하게 화일링을 조금 덜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두 가지 타입을 다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다이소 거는 브러쉬 타입 네일 글루를 이용해서 네, 다이소 제품은 붙여볼 거고요. 카누팁은 샵에서 붙이듯이 골드 글루를 이용해서 붙이려고 합니다. 자, 지금부터 붙여보도록 할게요. 먼저 카누팁을 붙일 건데요. 카누팁 골드글루를 이용해서 다 하는 게 아니라 한 절반 정도 한 3분의 2 정도 요 정도 안에 꼼꼼하게 너무 두껍지 않게요. 네, 발라주시고요. 뒤집어서 네, 바른 걸 그대로 밀착을 하셔야죠. 글루 드라이를 뿌려서 고착을 시키는데요. 글루 드라이를 뿌리실 때 너무 간격을 가까이 하면 울퉁불퉁하게 될 수 있어요. 글루 자체가. 그러니까 멀리서 한 20cm 이상 살짝 떨어진 상태에서 분사를 살짝 해주시면 돼요. 네, 그렇게 해주셔야지 밀착력이 기포나 이런 게 생기지 않고 잘 부착이 되거든요. 이렇게 붙였고요. 그 다음에 자, 요거 보시면 네, 다이소 글루를 이용해서 브러쉬 타입이죠. 브러쉬 타입을 이용해서 네, 이렇게 안쪽에 바르셔서 이게 이제 브러쉬 타입인데 조금 두껍게 많이 발리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잘 얇게 펴바르시도록 하시고요. 잠시 이렇게 손가락을 지그시 꼭 눌러주시면서 양쪽에서 피칭 잡아주시고 피칭 잡아서 네 맞춰주시고요. 이렇게 하면은 이제 카누팁하고 일반 그 다이소 제품을 붙여봤는데요. 요거 한 다음에 이제 턱이나 주변 사이드를 갈아주셔야 돼요. 지금부터 모양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일을 이용하는데 이 검정색 약간 두께감이 있는 이 화일은 인조 손톱 전용 화일이에요. 100에서 120 그립 정도 되는 거고요. 요 우드 화일은 180에서 220 자연 손톱을 가는 화일이거든요. 근데 지금 인조 손톱을 붙이긴 했지만 이걸 이용하면 손님들이 좀 사이드 쪽 할 때 다치실 것 같아서 저는 우드 화일을 이용해서 갈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위에다 컬러를 해주기 때문에 굳이 뭐 이거 안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그래도 이 숫자가 혹시나 그냥 팁만 붙이고 나는 자연스러운 이 손톱 그대로 놔두고 싶다 그러시면 이 숫자는 보이지 않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숫자까지만 제가 길이를 조정을 할게요. 옆에 사이드 갈 때는 고객님 살이 다치지 않게 최대한 조심을 해주셔야 됩니다. 요즘 외국 동영상 보면 이 카누팁을 이용하거나 아니면 뭐 일반 젤로 하더라도 카누 모양 형태의 손톱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 편이에요. 보니까 그리고 손톱이 짧은데도 이 형태를 하시더라고요. 조금 이제 우리한테는 익숙치 않은
손톱 모양 형태였지만 그냥 괜찮았어요. 이게 예전에 오벌 형태를 아예 만들어놔서 좀 우아한 느낌이 들게 하는 팁인 것 같아요. 한우 팁이. 우리 예전에는 그 아몬드 형태라고 했는데 요즘은 카누 형태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자, 전체적으로 길이를 하시고 나면 사이드 쪽, 그 다음에 큐티클 라인 쪽 갈아줘야 되거든요. 근데 갈기 전에 지금 여러분들이 위쪽에 잘못하면 이 자연 손톱이 손상될 수 있으니까 그때 약간 이렇게 골드 글루를 이용해서 살짝 네, 발라주시고요. 일단 자연 손톱 먼저 닿진 않겠죠. 글루가 먼저 닿겠죠. 네, 갈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뭐 두께감이 있지 않아서 뭐 그냥 갈지 않아도 될 정도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근데 그래도 그리고 전체적으로 컬러를 하든 젤을 하든 일반 매니큐어든 젤이든 이 광택이 나는 이 표면을 정리를 해줘야 밀착감이 생기니까 한번 갈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트 버퍼를 이용해서 다시 한번 부드럽게 만들어주시고 표면 이쪽 가운데 손가락도 모양을 잡아볼게요. 이때는 스퀘어로 하셔도 되고 오벌 형태로 하셔도 되는데 약간 길이감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숫자가 안으로 들어가 있으니까 그냥 위에 색깔을 얹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저희 아들이 손이 이제 크기 커서 이거밖에 남지 않는 거는 사실인데 그래도 전체적으로 좀 길이감을 원하시는 분들은 위에 컬러를 얹으실 것 같으면 그냥 이 상태에서 오벌 형태를 잡으시면 카누팁처럼 모양을 잡아보도록 할게요. 자, 숫자가 있으니까 숫자를 중심으로 예, 포인트라고 생각하고 양쪽에서 아몬드 형태로 카누팁 모양 형태로 이렇게 갈아주시면 모양이 잡히는 것 같아요. 예, 사이드 쪽 가는데 아까는 제가 이제 카누팁 할 때 골드글루를 이용해서 했죠. 예, 이거는 다이소 제품이니까 다이소 글루를 이용해서 살짝 위쪽에 얹어주시고요. 이거는 자연 건조가 빨리 되더라고요. 골드글루 같은 경우는 조금 더뎌요. 그래서 글루드라이를 꼭 써줘야 되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자연 건조가 빨리 되는 편이라서 조금 건조를 자연 건조로 시킨 다음에 파일링을 하도록 할게요. 네, 한 1분도 안 걸려서 건조가 되는 것 같아요. 한 추우면 더 빨리 되는 것 같고요. 사이드부터 해서 큐티클 라인 쪽 하실 때는 이 큐티클이 닿지 않게끔
화의를 하시는 게 좋겠죠. 안 그러면은 케어하고 난 다음에 거기 손댔다가 까시레기가 더 많이 생기는 경우가 생기니까 최대한 조심하셔가지고. 자, 표면을 한번 갈아냈고요. 여기 옆에 이 턱을 보시면 위에서부터 예, 크게 턱 차이가 나지 않으면서 예, 표면이 되어 있죠. 이것도 마찬가지. 네. 근데 손톱이 볼륨감이 없으신 분들은 이런 팁을 붙이실 때 가운데가 거의 다 뜨시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 그리고 그런 분들은 어쩔 수 없어요. 손톱이 볼륨감을 만들 수가 없잖아요. 저희들이 아무리 누른다고 손톱이 잡히는 건 아니니까. 그러다 보면 너무 조임 현상이 있어서 답답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오래 못하고 그냥 뜯어내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저희 같은 경우 이제 이 상태에서 브러쉬 타입 젤을 이용해서 표면 정리를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깨끗하게 매니큐어 바르듯이 전체를 도포해주는 거예요. 먼저 다이소 제품 먼저 해볼게요. 바르실 때 위에만 바르지 마시고요. 손 뒤집어서 네. 밑에도 이렇게 꼼꼼하게 발라주시고요. 네, 이 제품은 이제 다이소 걸로 했고, 지금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요거는 카누티브 샵에서 사용하는 꼼꼼하게 안에까지 발라주시고, 네. 다이소 제품은 이렇게 바르고 나서, 좀 기다리셔야 돼요. 말라야 되니까. 안 그러면 글루드라이를 또 구입하셔가지고 사용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는 잠시 놔두는 걸로 한 1분 이상, 네. 한 3분? 그 정도 놔두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카누티브는 글루드라이를 이용해서 안에까지 뿌려주시고요. 이때 글루드라이를 너무 가까이 하면 옐로우 현상이 생길 수 있으니까 네, 쪽 근접하지 않게 떨어져서 분사시키는 게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예전에 저희들은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한 다음에 3웨이 버퍼까지 해서 광택을 내줬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나면 다시 화이트 버퍼를 이용해서 샌딩 그리고 요 위쪽은 반디나 켄지코에서 나오는 블랙 화일 있어요. 그걸로 살짝 굉장히 좀 이게 부드러운 편이거든요. 그래서 요 화일을 이용해서 살짝
잡아주시고요. 그리고 3웨이 가지고 이제 1번, 2번, 3번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뭐 4웨이도 있어요. 2웨이도 있고. 근데 3웨이를 가지고 광택을 내주는 거죠. 근데 위에 컬러 하실 것 같으면 어느 선까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화이트 버퍼까지만 하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컬러 바르시면 되거든요. 근데 그래도 좀 더 매끈하고 부드럽게 하실 거면 2A 버퍼 정도 이용하셔가지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까지 하시고 컬러를 하시면 되겠죠. 네, 이렇게 마무리 해주시고 여기도 마찬가지. 네. 여기 위에다가 컬러를 하셔도 되고요. 다이소 같은 경우는 이렇게 스티커도 판매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위에다 그냥 스티커 붙이시면 돼요. 스티커 붙이시면, 네, 스티커 붙이시고 뭐 탑젤이나 해서 이렇게 마무리 하셔도 되고요. 안 그러시면 일반 컬러로 하셔도 되는데 지금 제가 여기서 할 때는 일반 컬러로 해드릴게요. 이거는 이제 글루를 이용해서 했기 때문에 좀 가볍게 하는 스타일로 하고 다음번에 젤을 할 때는 젤로 팁을 붙일 때는 젤 가지고 하는 걸로 보여드릴게요. 지금 팁 위에다가 굳이 베이스 코트까지 바르실 필요는 없어요. 근데 뭐 베이스 코트 바르셔도 되고요. 일반적으로. 근데 턱을 다 갈아내고 이 표면을 정리를 했기 때문에 베이스 코트 하지 않고 같은 합성수지 성분이니까 플라스틱이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잘 어우러지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컬러는 투컷이 기본이거든요. 그러니까 투컷 할게요. 자, 이렇게 하시고 컬러를 하신 다음에 뭐 요즘 시중에서 판매하는 매니큐어 같은 경우는 광택이 나는 제품들이 많으니까 굳이 탑코트까지 안 하셔도 되는데요. 그래도 또 탑코트까지 얹어주면 유지력이 조금 더 높아지니까 네, 조금 말리고 탑코트 마무리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카누팁과 다이소에서 판매하는 팁 두 가지를 보여드렸는데요. 카누팁하고 다이소팁하고의 차이점은 다이소팁은 약간 더 두껍고 네, 카누팁은 얇고 또 길이감이 길죠. 길이감이 길다 보니까 긴 손톱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카누팁 정도는 붙이셔야 될 것 같고요. 요 다이소팁 같은 경우도 그렇게 그 짧지는 않거든요. 근데 조금 카누팁보다는 조금 더 짧은 편이죠. 그래서 그 가성비 따지시면은 팁 가격 치면은 엄청 많이 차이 나요. 굉장히 많이 차이 나는데 이렇게 그냥 본인 선택에 따라서 카누팁을 이용하시든지 아니면 다이소팁을 이용해서 이렇게 풀팁으로 붙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잘 보셨나요? 이번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 마음에 드셨나요? 마음에 드셨으면 좋아요 또 구독 눌러주시고요. 궁금하신 게 있으면 항상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